결혼식이 열리기 전 중요한 지인과의 청첩장 모임을 예비 신랑이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열자고 해 논란입니다.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의 사연이 게재됐습니다. A씨는 예비 신랑이 친한 친구, 덜 친한 친구, 후배 등 14명가량을 불러 한 번에 청첩장을 주려고 한다며 17,000원 정도 하는 무한리필 고깃집을 예약했다는데요. A씨는 소중한 지인들과의 자리를 소홀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근사한 자리를 주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. 그러나 예비 신랑은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며 거절했다는데요. A씨는 굳이 레스토랑이나 비싼 밥이 아니더라도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청첩장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것 같냐며 저라면 기분 나쁠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혼식 초대하면서 너무 성의가 없다. 예비 신부가 저 정도 부탁하면 들어줄 만도 하지 않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. 반면 일각에선 남편이 알뜰하게 잘 주선한 것 같다. 경제적이고 좋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 가운데 무한리필집과 관계없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